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이거 이란의 소행이라는 미국 정보국 보고 믿어지세요? 자, 여기 말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있습니다. God's hand was on Trump. 하나님의 손길이 트럼프와 함께했다. 941생으로 살았죠. 자, 우리 외교가에서 꼭 접촉해야 될 분이 이 말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트럼프 저격을 하고 있을 당시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기 위해서 스크린 차트를 보려고 살짝 고개를 돌려서 빗나가서 귀를 맞은 거죠. 안 그랬으면 생방송 중에 완전히 트럼프 즉사하는 모습 전 세계가 다 봤을 겁니다. 정말 divine intervention 이 표현이 딱 맞죠.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전당대회에서요, 총알이 4분의 1인치 차로 비껴갔다. 신의 가호로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총격 상황 설명하면서 설명하기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무언가 강한 게 오른쪽을 강타했다. 마지막 순간에 머리를 안 움직였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기에 너무 고통스럽다. 라고 했고요. 총알밖에 없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사방에 피를 흘렸지만 나는 매우 안전하게 느꼈다. 신이 내 편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총격범의 행적 다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1시에 홈디포에서 사다리를 샀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3시에 레인지파인더 가지고 스크리닝 에리아 여기서 이미 스팟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범행 전에 미시간 고등학교 총격도 검색했다고 합니다. 5시 30분, 이때, Officer takes first picture of Crooks. 5시 반에 이미 경찰이 이 크룩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5시 45분, 보세요. Officer takes second picture of Crooks. 두 번째 사진도 찍었습니다. 15분 후에 두 번째 사진도 찍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을까요? 6시 2분에 트럼프 연단에 올랐습니다. 연단에 올라서 연설을 시작했죠. 미리 이리 이런 이상한 징후가 있었다면 트럼프를 연단에 못 오르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6시 9분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He's on the roof. He's on the roof. 지붕 위에 올라갔다. 총 들고 올라갔다. 영상으로 다 찍혔습니다. 6시 9분입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6시 10분에 크룩스가 라이플을 경찰 쪽으로 겨눕니다.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이게 다 찍혀 있었고 보고가 되었다는 거죠. 6시 11분에 크룩스가 트럼프에게 총을 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스크린에 있는 차트를 보기 위해서 살짝 고개를 돌려서 귀에만 맞았습니다. 정말 너무 끔찍한 순간이었죠. 6시 45분에 FBI가 크룩스를 아이덴티파이. 그리고 건 세일스 레코드까지 알게 됐다. 이런 게 나옵니다. 자, 크룩스는요, 미시간 총격범 사건 이런 것도 검색을 했었고, 이런 정보 외에도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또 트럼프 대통령 연설 장소를 비롯해서 양당 후보 관련 정보를 검색했다고 합니다. 검색 시점은 범행 일주일 전이라고 합니다. FBI와 비밀경호국은 이런 내용을 의회에 브리핑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FBI의 정보를 믿을 수 있을지. 예전에는 영화에 왜 FBI가 나오면 모든 게다 해결되는 거였잖아요. 요새는 FBI가 뭘 보고를 해도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뉴스맥스 보세요. 바이든이 이번 주말에 아마 사퇴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총에 맞았을 때 가장 놀라운 것은 수만 명의 군중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는 점.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내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했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괜찮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나는 오른팔을 들고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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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외쳤다. 트럼프는 나는 지금 전능한 신의 은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다. 나는 나의 삶 동안 애국자들이 보여준 거대한 사랑에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소식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총격범이요. Three overseas encrypted accounts 가지고 있었답니다. 암호화된 뱅크 어카운트 3개를 해외 계좌로 가지고 있었답니다. 누가 말했느냐? 미국의 의회 의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 총격범은 게임 사이트에다가 범행일을 지목해서 7월 13일은 내 시사회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인이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전당대회 일정도 검색했고 두 차례 트럼프 유세 장소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은 나의 시사회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겁니다. 7월 13일이 나의 시사회가 될 것이며 개봉하면 지켜보라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자, 이런 내용들은 사건 발생 이후 범행의 세부 사항과 관련해서 가장 완결된 당국의 보고이긴 하지만 여전히 암살 시도와 관련해서 명확한 동기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자, 이럴 때는 어디를 봐라? 돈. 여기 보시면 카라 프레드릭, former DOD counterterrorism analyst입니다.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박스뉴스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총격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 이 트럼프 총격범이 해외에 encrypted bank account를 3개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세 청년이 유세장 인근 옥상에서 버젓이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길 수 있었다. Secret Service 다 제치고 FBI를 다 제치고 로컬 폴리스를 다 제치고 이렇게 방아쇠를 당길 수 있었던 경위를 놓고 지금 미국 시끄럽죠? 경호 실패, 실패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자가 있었느냐는 거죠. 내부 공모가 있었냐는 거죠. 실패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내부 공모가 있었느냐. 특히 총격 1시간 전에 크룩스를 요주의 인물로 지목한 뒤에도 총격범의 행적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인물이 옥상으로 올라갔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속출했는데도 제때 그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또 현지 경찰이 해당 건물 내부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상을 무방비로 노출했습니다. 책임론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 총격범의 해외 계좌 얘기한 사람은 월츠 의원입니다. 크룩스가 three encrypted overseas account를 가지고 있었다. 아니 어떤 20살짜리가 3개나 되는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인크립티드 된 계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밝혀지면서 일파만파 그 후폭풍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팍스뉴스에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뉴스맥스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지금 한국 언론에 안 나와 있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립니다. 제가 체크해봤더니 한국 언론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채널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업데이트 제가 해드립니다. 마이클 월츠 의원입니다. 플로리다 의원이고요. 팍스뉴스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토마스 크룩스가 three encrypted overseas account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시 워터스 팍스뉴스 앵커가 What the heck is going on?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3개나 되는 encrypted overseas bank account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이 마이클 월츠 의원은요, Foreign Affairs Committee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시츄에이션은 20살짜리가 혼자 한 일의 범위를 훨씬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바깥에 있는 뱅크 어카운트까지 연루가 되어 있는 사건이다. 이것은 20살짜리 단독 범행이 결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올렸어요. 직접 How many 20-year-olds have an encrypted overseas bank account? The shooter had three.
20살짜리가 encrypted bank account를 갖고 있는 20살짜리가 몇 명이나 되겠냐. 그런데 총격범은 3개나 갖고 있었다. Definitely smelling like an inside job. 분명히 이거는 내부 소행이다. Inside job이 있다. Mike Welch 의원이 직접 올린 겁니다. 또 속보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